아, 얘네는 저는 모든 캐릭터? 네, 저는 무조건 할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항상 뭔가와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법칙. 그래 알았죠. 지금 당장 이 헷갈려. 야, 큰일 났네. 조금 헷갈리네. 지금 당장. 야, 이거 너무했다. 와.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야, 이때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와, 갈 뻔했다. 아, 역시 게임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갈 뻔했어. 아, 그렇지. 좋았어. 게임은 이렇게 해야지, 꿀잼이죠. 으아! 빨리 죽으라고, 이 방아 꼬맹아. 아, 엄마가 와서 경고 줘가지고 빡 크게 못하겠어. 와, 미친. 도망칩시다. 천천히 해, 저기 잡기네, 잡게. 아, 이 전화는 어떻게. 아이, 잘 지내. 그냥 좀 생각해본 건데, 너랑 나랑 그리고 원단이랑 언제 한번 놀자. 너희 둘이 엄청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미친놈이. 나중에 개집에서 같이 만나자. 그만 도망가. 나 바로 도망칠 수 있어. 아, 그래요? 네. 오케이. 가자. 가자. 좋았어. 오케이. 네. 된 겁니까? 네. 오, 뭐지? 더 이상 안 가지네? 갑옷이 너무 뜨거워. 하지만 포기 못해. 깨꼬닥. 오! 말라버린 것 같다. 아, 이래서 물이 있구만. 생선 말라버린 걸 뭐라 하더라? 정수기가 있다. 물 한 잔을 받겠습니까? 그거? 네. 포어. 포어? 생선 말라버린 거야? 야구장에서 팔고 그러지 않나요? 어포래, 어포. 어포. 포어로 그것도 거꾸로 거꾸로 말하셨네, 그걸 또. 포라고 했잖아, 그냥 나는. 그랬나? 응. 아, 여기서 참고로 정수기 물 제 눈앞에서 다 버려버릴 수 있는데. 아, 진짜? 한 20번인가? 하면 다 버려지. 진짜 잔인하다. 그럼 얘는 네. 어떻게? 죽던가? 아닌 게 죽진 않고 그냥 평생 쌩깝니다. 아, 미쳤네. 진짜 그게 많다. 그래도 불살 엔딩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나도 한 잔 마실까? 자체는 안 먹어지네. 잠깐만. 왜요? 자, 다시 가봐. 어, 이거 뭐야? 왜? 캐캐캐캐캐캐캐. 먹이 좀 말라서 저기 워터풀에서 물 좀 마시러 왔어. 그래. 여기 가면 왠지 없네. 다시 좀 저거 할까 그랬는데. 얘는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걔는 정말 인지도. 아, 나 방금 얘 좀 좋았던 거 같았는데. 하.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난 쟤 엄규 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만. 너의 의지가 가득 찼다. 이게 지금요. 언다인 집 가면 이제 또 이벤트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내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걔는 대사가 좀 시끄럽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RPS까지만 진행할까? 메타톤까지만? 메타톤까지 저기 여기 앞에. 괜찮겠어? 연구소. 예, 네, 그 정도까진 괜찮을 것 여기죠? 같아요. 여기죠? 아니요, 옆 오른쪽. 아, 오케이. 얘 이제 퀴즈쇼 있잖아요. 기억나죠? 아, 오케이. 오늘 거기까지만 깔끔하게. 이제 마모님 알피스 데뷔해야죠. 알피스 가야지 오늘. 알피스 데뷔 시켜야지. 여기구나. 그래, 마대동 씨. 아, 맞아. 내가 재현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게임 캐릭터들 이름은 있잖아요. 다 한국어로 변경한 뒤에 그렇게 게임을 하자고. 어, 세상에. 이렇게나 빨리 나타날 줄이야. 샤워도 안 했고 옷도 개판이고 난장판인데 또. 예, 알피스 한국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요. 아, 계속 하고 계세요. 아, 안녕. 난 알피스 박사야. 아스고어님을 파트는 왕실 과학자지. 하, 하지만 난 그런 나쁜 녀석은 아니야. 사실 네가 페어에 들어왔을 때부터 난 내 콘솔로 네 여행을 지켜보고 있었어. 내 싸움, 내 우정, 전부 다. 처음엔 널 막을 생각이었지만 스크린에 뜨는 널 보면서 정말로 응원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 이제 널 도와주고 싶어. 아, 마무님. 내 지식을 활용해 너게 한 랜드를 쉽게 지나가도록 해줄게. 왜요? 이제부터 알피스 임평화라고 부릅시다. 임평화. 임평화? 네, 그게 우리 한국 저기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임시야? 네, 임시. 임평화. 야, 그래 알피스 가자. 그게 뭐야? 메타톤, 메타톤은 마대동이고. 아니야, 알피스 가. 아스고의 성으로 바로 가는 길을 알아. 문제 없지. 뭐 사실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긴 해. 아주 오래전에 메타톤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만들었었어. 원래는 오락용 로봇으로 만들었었지. 아, 너도 알다시피 로봇 TV스타나 그런 것 말이야. 최근에 그 로봇을 좀 더 쓸만하게 만들려 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실용적으로 고쳤단 말이야. 예를 들면 대인간 전투 능력이라던가. 물론 네가 오는 걸 보자마자 그 능력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 불행히도 그러다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의 피를 갈구하는 살인기계가 되었달까? 에헤. 헤. 하지만 사람은 아마 만나진 않을 거야. 마대동의 출연. 응? 무슨 소리 안 들려? 아, 안 돼. 맞다. 오, 아, 여기 앉아. 어, 좋아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스포 다 했어, 맹치님. 아이, 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오늘의 퀴즈쇼입니다. 맙소사, 정말 대단한 쇼가 될 것 같군요. 다들 멋진 참가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에 해본 적 없죠, 멋쟁이씨? 문제 없습니다. 간단해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올바른 답을 말하거나 아님 죽거나. 메타톤이 공격했다. 오, 이렇게 원래 싸웠나요? 원래 그랬죠. 행동해서 해야지, 울기 이런 거 해야지? 상관없어. 자비라든 상관없고 행동해도 상관없고 무조건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아, 오케이. 울부짖는 건 규칙 위반이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정답을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야? 뭘 물어봤어? 정답을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8, 7, 6, 5, 4. 아하하, 그럴 리가. 틀렸어요. 미친. 뭐야? 원래 답이? 더 많은 문제. 당신을 위한 멋진 상입니다. 왕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덤디덤이 없는데 이거 해야겠다 그냥. 네. 정답. 훌륭한 답변입니다. 한국 이름은 안승구인데. 안승구. 조졌네. 잘 만들어서 한국 이름들. 당신에 대한 건 충분하니 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로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금속과 마법. 당신에게 너무 쉬웠나요? 또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겠습니다. 저의 천재적인 두뇌로 봤을 때 이거 정답은 D입니다. 그렇구나. 완더풀, 정말 놀랐군요 여러분.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항아리는 몇 마리의 파리가 있을까요? 아, 저의 놀라운 시력으로 봤을 때 이건 A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담 오늘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기억력 게임을 시작하죠. 이 와중에 너가 B라고 낙네. 프로기. 이 괴물은 무엇일까요? 프로기. 이봐요. 뭐야? 틀린 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네. 와, 이 미친. 아, 저 때도 예전에 낚였었나? 네, 1회차 때도 똑같이 틀리셨죠. 아이템 하나 먹을까? 안 먹어도 될걸요? 그래.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을까요? 유령과 입 맞춰볼래요? 미치. 아, 당연하죠! 좋은 대답이에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이름 안에 몇 글자나 있을까요? 아, 제 예지력으로 봤을 때 C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당신에게는 쉬운 문제였겠죠. 대박 문제 하나 나갑니다. 미연씨 게임 냥냥 고양이 소녀에서 냥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무엇일까요? 나 이거 알아. 사화에서 모든 냥냥이 친구들의 들줄 아이스크림 하지만 날 팽에 마시고 그건 냥냥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우정이 되는 매우 텐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그리고 야, 임평화 설마 우리 참가자를 돕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요. 질문 하나를 내보도록 하죠. 당신이라면 답이 뭔지 알겠죠? 임평화 박사는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인간. 맞나요? 예전에는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거 틀리지 않나요? 다 맞나요? 아, 상관없어요. 인간. 진심으로요? 세상에. 잠깐만요, 마무리 스포일러 넣었어. 아, 야야. 세상에 어쩜 그리 자만심이 강하실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완전히 틀린 대답을 하셨지만 희망을 버리진 마세요. 박사님이 당신을 컴퓨터 화면 너머로 지켜보는 걸 봤어요. 당신이 성공할 때 웃고 당신이 실패할 땐 소리를 지르셨죠. 그리고 항상 아니 거기 말고 저쪽으로 가야지 라고 속삭이셨죠. 시청자,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사랑 아닐까요? 이런 임평화 박사님이 당신을 도와준 덕에 쇼의 극적인 긴장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갈 순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첫 화였을 뿐이었어요. 다음 시간엔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로맨스, 더 많은 비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다링. 와, 정말 장난 아니었어. 그 마지막 질문? 아이, 그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터구였어. 나 여기서 턱밍아웃 탄 것 같아. 그거 제 누구 좋아하냐는 그 질문. 그 질문? 그 질문. 여기 가지나요? 저기 대사는 떠요, 뭐가? 아무것도 안 가지. 벽 뒤의 공간은 몇 피트 넓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부수고 나온 거구나. 잠깐. 내 전화번호를 줄게. 그럼 아마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이런 전화는 어디서 구했어? 완전 유물이잖아. 이건 문자도 안 되는 굿. 자, 잠깐만 기다려줘. 저 핸드폰 안 받고 싶은데. 그래도 뭐야, 이제 노키아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꾼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 걸 업그레이드 해줬어? 이제 문자도, 물건 보관도 되고 열쇠고리에다가 지하의 넘버원 SNS에도 가입시켜줬지. 우린 공식적으로 친구인 거야. 헤헤 헤헤 헤 히 그 응 응 화장실에 가야겠어. 저런 부분은 항상 열심히 하시는구만. 지금 체력 몇 시죠, 마무리? 글쎄, 5가 남았나? C 눌러보시면 안 나와요? 5네요. 이게
네. 뒤로 가서 저장을 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네. 앞으로 가다가 정 만날 수도 있으니까 아 정말 그러면 뒤로 가서 저장 한번 하고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아, 써야 하나? 가다가 만약 죽으면 메타톤 쇼 또 봐야 되니까 가다가 뭐 템 먹으면 되지? 템 있죠 지금? 템 있어요. 오케이. 눈사람 조각이랑 반창고 크랩 애플. 크랩 애플이 18 체력 채워주던가 그럴걸요? 아 예. 괜찮아 안 뜰걸? 어 깜짝이야. 어다이가 인간의 싸움을 못 봤단 걸 막 깨달았어. SN은 아, 뭐 하셔도 되고. 뭐 걔는 쓰러지지 않으니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합시다. 예. 이제 인간에게 전화해서 이끌어줘야지. 나 내 파트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해. 사실 왜냐면 그런 게 있어 하여튼 마음이 어. 벌키니 어슬렁거리면 다가간다. 템 사용합시다. 그럴까요? 네, 반창고 사용하죠. 반창고 다쳤구나. 내가 도와줄게. 어? 이게 뭘 도와주는 거야? 야! 벌기는 괴상한 엉덩이를 흔들어내고 있다. 뭐 할까요? 안아주기? 네. 그 뱅치님. 네. 오늘 1.5리터짜리 준비했다고 했던가? 네. 그거 다 마셨지 거의? 지금 한 5분의 1 남았네요. 거의 뭐 계속 마시는 것 같아. 네, 계속 마시죠. 너무 사랑스러워. 아 깜짝 놀랐잖아 지금. 왜요? 아 타이밍이 지금 너무 놀랐어요 지금. 왜? 아니에요. 49골드. 나이스. 이걸로써 괜히 먹었네요. 1분 내로 전화한다. 어 무서운 놈. 헛. 여기 BGM 너무 좋아. 어 됐네. 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서 어디 보자. 조금 더 갈까? 얼마나 남았지? 아, 여기서 얼마나 남았지? 여기서 이제 막 알피스 퍼즐 같은 거 이제 솔직히 다 풀 줄 알고 모르더라도 제가 바로 공략 주가지고. 그게 조금 그건 많이 남았어. 그건, 맞아요. 그건 한 2시간 더 가야 될 걸요. 알피스 퍼즐은 1시간 더 가던가? 이제 알피스 퍼즐하고 메타톤 쇼 있잖아요. 이게 합쳐서. 진짜 빨리 좀 빨리 해도 1시간 반 걸리는데 근데 메타톤 죽이고 나서 이제 또 저기 이제 뭐 아스구어 가고 하면은 이제 또 거기서 한 3시간 잡고 그리고 진엔딩 보는데 또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그만두고 내일 하면은 딱 2시간 정도 때 진엔딩 볼 것 같습니다. 그럴까? 5시간 걸릴 것 같은데? 대여섯 시간? 네.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프리카에서 다음 파트에서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현재 요즘 더빙을 많이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뱅추님 정말 많이 이뻐하시겠지만 저도 좀 많이 이뻐해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더빙 많이 했는데 또 재미있는 오늘 또 더빙 많이 올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뱅추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예. 진짜 고생하셨어요. 너무 적어 했는데 소리도 많이 못 질렀을 텐데. 내일은 좀 일찍 갈 수 있으면 일찍 갑시다. 내일은 내일 몇 시? 내일도 비슷한 시간에 아마 집에 오겠지만 아마 6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일 한 6시부터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또 중간에 열심히 한다고 또 저를 또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리플 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